오케이. 그래서 단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현이 지금 엄청나게 밀려 있어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단어. Clever. CLEVER. 오케이. 그다음에 그 구멍 속으로 INTO A HOLE. 그 구멍인데요. 그 구멍. INTO THE INTO HOLE이에요. 자,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Clever Fox. Clever fox. clever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어떤 fox? clever fox. 오케이.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sleepy 뜻은 뭐고 무슨 시? 졸린 어떤 시? 그렇죠.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고요. 그러면 are you 하면 are you 어떤 하면 너는 어떻니?라고 묻는 말도 되겠고요. Yes, I'm sleepy. Yes, I am sleepy. 마찬가지 어떤 시 앞에 be 동사에서 어떻다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졸리지 않다는 뭐죠? I'm not sleepy. 오케이. 그래서 You look sad. Are you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그랬더니 No, I'm not. I'm hungry. 계속해서 어떤 시 나옵니다. I am not 뒤에 생략된 말은 I'm not sad. I'm not sad. 있습니까? No, I am not. I am hungry. 오케이, 계속해서 Oh no, help me, help me. No, help me, help me. Help는 무슨 뜻이고 무슨 시예요? 도와주다 라는 뜻이에요? 하다시 하다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다시로 문장이 시작되어 있는 경우 뭔가 부탁하거나 시킬 때 쓰는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해주세요. Tired, are you tired? 계속해서 특징은 거의 어떤 시가 거의 다 help me 같은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다 어떤 시가 들어있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Yes, I'm tired. Yes, I am tired. 아하하, you look sad, are you sad? 하하하, you look sad. Are you sad? 그랬더니 이제는 슬프대요. 아까는 안 슬프다더니. Help me. 됐습니까? 너무 오래 구멍 속에 있어서 슬퍼졌어요. Sorry, I'm busy. Sorry, I am busy. busy의 뜻은 뭐고? 바쁜. 계속해서 어떤 시가 문장 속에 있습니다. 뭔가 거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뭐 해주세요 했는데 안 되겠는데 할 때 no 이렇게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미안하지만 나는 어떠해서 못 도와주겠어. 바빠서 못 도와주겠어.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아까도 배고팠는데 배고프다 그래. 이제는 뭐 먹었나 그 안에서? No, I'm not. No, I'm not hungry. Help me. Help me. Help me. Sorry, I'm busy. 거절하는 표현이라고 했고요. Sorry, I am busy. 뭐 바빠서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피곤해서 거절할 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Sorry, I'm tired. 아파서 거절할 때는 Sorry, I'm sick. 그렇죠. 그런 식으로 거절할 수 있겠고요.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Are you busy? 미리 물어보죠. 부탁하기 전에 이제 하도 다들 바쁘다고 거절하니까.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은 안 바쁘답니다. No, I'm not busy. 됐습니까? 얘가 사슴인데 싸가지 없는 여우가 클레버가 아니고 싸가지 없는 것 같아요. You are foolish. I'm happy. 오케이. 자, 그래서 서현이 폰 좀 잠깐 볼까요? 혹시 앱 깔았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좀 풀어서 주세요. 자, 혹시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오케이. 서현이는 2반으로 넣죠. 클래스룸에 이거 로그인할 때 서현이 아이디야 아니면 엄마나 아빠 아이디야? 서현이 거네. 오케이, 좋아요. 다 들어와 있네. 선생님 전부를 했나?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처음에 열면 쓰는 방법은 뭐 선생님이 이건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라서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밑에 여기에 수업을 누르면 선생님이 과제된 것들만 나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계속해서 쓰려다가 네 번째 쓰려다가 귀찮아서 이제 사라고 쓴 게 네 번째예요.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첫 번째부터 하나씩 하면 됩니다. 하는 방법을 이렇게 누르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어요. 숙제를 다 하고 나면 뭐 여기 비공개 댓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다 하고 나서 제출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숙제를 다 하고 나면 제출하는 버튼이 있으니까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까? 할당됨 얘 누르죠? 여기 할당됨 얘를 누르면 다 하고 나서는 완료로 표시를 누르면 나한테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선생님 다 했어요. 몇 점 나왔어요. 뭐 점수 쓰라고 했는 것들 뭐 비공개로 하고 점수 쓰라 그러면 몇 점 나왔어요 라고 비공개 댓글 달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눌러서 완료로 표시하면 나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학원 들어올 때 항상 손소독제 하세요.